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21일 새벽 4시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100여 명의 국회의원을 이끌 원내대표는 지금 누구를 상대해야 되느냐 하면은 민주당의 윤호중 원내대표를 상대해야 합니다. 윤호중 의원은 선거 기간 중에 오세훈 후보를 가리켜서 쓰레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날이 4월 7일이다라고 했는데 4월 7일 정작 국민이 분리수거한 것은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윤호중 씨는 자신의 그 입방아에 의해서 인간 쓰레기가 되어버리고 민주당은 지금 더불어 쓰레기당이라는 별명까지 얻고 있습니다. 이런 윤호중 씨를 상대하는데 누가 적당한 사람일까를 뽑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사람이 후보로 등장했습니다. 바로 울산시장 출신인 그리고 지금 울산 지역구 의원인 사선 의원입니다. 김기현 의원이 원내대표로 후보로 출마를 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이 만약 원내대표가 된다면 아주 그 모습이 근사할 것 같습니다. 일종의 정의로운 복수 아닐까요? 이게 김기현 울산시장을 떨어뜨리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가 주도해가지고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그리고 다른 부서도 동원해가지고 공작을 했다. 이게 울산 시장 선거 부정 의혹이죠. 10명 이상을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이 김명수 거짓말쟁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총애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추정되는 판사는 그 사건을 맡아가지고 1년 넘게 재판도 하지 않습니다. 공개 재판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초점인 이 울산 시장 선거의 바로 그 주인공이 원내대표가 된다는 상상을 한번 해보면은 좀 근사할 것 같아요. 이러다가 제가 지금 김기현 씨 무슨 선거운동 해주는 걸로 오해를 받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 그치고. 어쨌든 이 흥미로운 사람이 등장했는데 어제 KBS와 인터뷰한 내용이 아주 주목할 만한 부분이 많아요. 이걸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 시사 프로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저희들이 후보 단일화를 하는 과정에서 서울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보여주었던 모습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플랫폼 속에서 같이 큰 빅텐트를 만들어가지고 용광로처럼 융합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와 같은 감동 드라마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건 김종인의 시각과 완전히 다릅니다. 김종인은 안철수 대표가 시나리오를 쓴 단일화 드라마를 내키지 않게 생각하고 계속 멀리 하다가 국민의 압력이 가해지니까 할수 없이 단일화를 받았는데 그게 의외로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자리를 물러난 다음에는 안철수, 주호영 이런 사람 저주하기에 지금 바쁩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선에서는 그런 근사한 단일화 드라마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판을 깨려고 하는 게 김종인 씨인데 지금 김기현 씨는 그게 감동의 드라마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감동의 드라마가 진짜 감동 드라마가 되려면은 대선 때도 그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우선 이분이 원내대표가 된다면은 김종인을 멀리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김기현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당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윤석열이라고 하는 분은 정치적 비중이 있고 국민적 신망을 얻고 있는 분이지만은 상당한 교감이 없는 상태에서 그분의 의사도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상대방의 처신이나 앞으로의 행동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오히려 야권 통합이 지장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판사 출신인 김기현 의원은 이분이 사선입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당사자인 점을 오히려 부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오히려 야당 원내대표 적임자다. 문재인 정권의 많은 실정들이 있지만 그중 대표적으로 꼽히는 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다. 대통령의 40년 직위를, 30년 직위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 8개 부서가 나서고 경찰, 행정부처 장관까지 나서서 공작 수사를 하고 하명 수사를 하고 온갖 불법을 저질렀다. 그 사태에서 저는 사실 국회의원도 아닌 신분이었기 때문에 혼자서 맞서 싸웠고 결국 문재인 정권이 저의 흠집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긴 것이다. 제가 앞장서서 이 정권의 포악성 그리고 불법성을 온몸으로 증언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원내 지도부로 제가 진입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야, 문재인 대통령 숨뜻하겠습니다. 얼마나 김기현 씨를 괴롭히느냐. 김기현 씨 측근들의 비리를 경찰이 만들어가지고 구속시키려고 했더니, 그래도 당시에 울산 지방검찰이 제대로 견제를 했습니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뭐 돈을 쓰고 하는 것과 다른 차원이죠, 이거는. 죄 없는 사람을, 그것도 공무원을, 고위직 공무원을 잡아 넣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친구를 도와주겠다고 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지금 혐의가 검찰에 의해서 강력하게 수집이 돼가지고 재판에 걸었는데 재판을 안 하고 있다 이거죠.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쟁이, 천하의 거짓말쟁이죠. 그런 자가 대법원장으로 앉아 있으니까 이런 세계적 수치가 지금 한국, 이런 얼굴을 하고 한국의 법치를 국제사회에 드높일 수 있겠습니까? 국격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김명수가. 더구나 김명수를 지원하는 무슨 그 하나회 같은 사조직, 그 자들이 지금 중심이 되고 있는 무슨 뭡니까? 그 전국 법관회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입을 싹 닫고 있습니다. 물론 전국 법관회의도 김명수의 거짓말에 침묵함으로써 동반, 지금 일종의 동반 몰락이죠. 동반 몰락이죠. 동반 몰락. 웃음거리가 된거 아닙니까? 다시 이야기를 돌아가서 김 의원은 당내 일부에서 제기되는 영남 문 뒤로 물러가라 하는 데 대해서, 아니 경상도가 무슨 죄를 지었나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영남, 경상도. 영남은 우리를 지지하는 베이스 캠프이고 우리가 전국 정당화 시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호남, 충청, 수도권, 강원권으로 계속 확장해 가야 하지 않겠나. 지나친 지역 프레임은 안 된다. 우리 당은 2011년 이후에 약 10년 동안 부산, 울산, 경남 등 부울경 출신의 원내대표가 한 분도 없다. 대표적 스윙보트 지역에 당의 지도부 얼굴이 있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법사위원장의 야당 배정 문제는 상식 회복 차원에서 봐야 하는 것이다. 국회 원 구성에 있어서 상임위 배정의 룰을 지켜야 한다. 민주당이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 총재 시절에 요구해서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서 의석 비율에 맞춰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치했던 것인데, 그걸 지금 민주당이 뺏어간 것이다. 강도질해 간 것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렇게 장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어차피 내가 강도짓을 했으니까
내 거다고 말하면 상식이 아니다. 초선들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 젊은 인재들을 당의 전면에 내세우고 역할도 그리고 권한도 주어야 한다. 청년당의 위상과 활동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우리 당은 당규에 정비도 필요하고 예산도 지원하려고 한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는 국격에 관한 문제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임기 말기인데 이렇게 법적으로 따지고 든다면 과연 문 대통령이 정말 깨끗한지 나중에 검증받을 때 자신 있나? 이 말을 울산 시장 부정선거 공작의 바로 피해자인 김기현 의원이 한다는데 의미가 있고, 이분이 원내대표가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하는 유쾌한 상상을 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